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브리더톤에서 제작이 되는 코스믹 웨이브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즈믹 웨이브는 컴팩트하면서 여러 필터를 갖춘 획기적인 디지털 딜레이입니다. 네. 80~90년대에 사용된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의 뉘앙스와 비트 크러셔 이펙트를 적용한 딜레이 사운드까지 재현하면서도 작고 감각적인 구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음색을 가공하는 톤 필터는 딜레이 사운드를 풍부한 음색으로 꾸며주거나 반대로 원음에서 멀리 떨어진 음색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독자적으로 개발된 코즈믹 필터는 우주 공간을 상상시키는 이펙트 사운드로 딜레이 사운드에 새로운 색채를 더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리버스 딜레이는 더욱 부드럽고 음악적인 리버스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네요. 전용 DSP에 의한 고속 신호 처리와 시간을 들여 완성한 아날로그 앤 디지털 오디오 회로에 의해 작은 사이즈이면서도 같은 브랜드의 FT2Y나 FF1Y 클래스의 고음질을 실현한 이펙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리더톤에서 나오는 이펙터들이 요 사이즈, 특이하게 이 친구는 요 사이즈에 액정이 달려있어요. 네. 말고 이렇게 긴 것들 있죠. 긴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 하이엔드급 모델들인데 고음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이즈를 줄인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원음과 딜레이의 믹싱 레벨을 조절합니다. 피드백, 딜레이의 피드백 량을 조절합니다. 톤, 딜레이의 톤을 조절합니다. 세이브 스위치, 설정을 저장합니다. 홈 스위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을 전환합니다. 커서키, 메뉴 화면이나 설정 화면을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프리셋 이름과 각 기능의 파라미터를 표시합니다. 딜레이 타임, 파라미터 인코더,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거나 각 기능의 파라미터를 변경합니다. 프리셋 템포 LED, 설정된 템포로 LED가 깜빡입니다. 프리셋을 불러오면 해당 LED가 점등됩니다. 온오프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합니다. 탭 템포 스위치, 탭 템포로 딜레이 타임을 설정하면 홀드하고 있으면 프리셋 1과 2가 번갈아 호출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프리셋 1번과 이렇게 누르면 2번으로 넘어가고요. 1번에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조금 조작해보고 2번에서 사운드 들어보고 조작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 예. 뭐, 그러니까 프리더톤 오랜만에 듣는데 프리더톤이 여러분 그 제가 2011년도일 거야 아마 11~12년도 그때 처음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또 제가 들었을 때 어쩜 이렇게 공간계 사운드를 이쁘게 잘 만들지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서 약간 그 프리더톤 치면 자꾸 막 티스케어 막 카시오페아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저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일본 브랜드에 그 정교함이 분명히 있어요. 이펙터 브랜드의 정교함이 있는데 티스케어도 얘기하셨고 카시오페아도 얘기하셨는데 분명 그 사운드가 네. 존재합니다. 그죠 그죠. 약간 좀 고로 그 거기서 느껴지는 그 말랑함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이제 기타면서 리뷰를 했지만 그 일본 되게 유명한 밴드인데 그 한국에 되게 많은 그 뭐 포지션도 그렇고 막 그 당시 때 아, 네,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요. 그 많은 곡들을 그 밴드 곡들을 되게 많이 리메이크했던 안전지대? 아니 안전지대 말고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네. 팬더에서 시그니처 나와서 누군지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음악에서 들을 법한 사운드들이 나니까 참 이제 치면서 저도 워낙 일본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기 네. 때문에 참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 가지로 만져볼 텐데 일단 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눌러보고 여기 보시면은 믹스라든지 여기 피드백, 톤 네.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 또 누르면 뎁스,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모듈레이션이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리버스 딜레이를 한번 리버스 딜레이 쳐봤거든요. 그죠? 그죠.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지 코즈믹 모드를 한번 네? 네, 뭐 A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도네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이거 이 소리 마음에 드는데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H9이라든지 메리스라든지 이런 서양권을 대표하는 이펙터들의 1번 프리셋은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을 보통 담거든요. 이 프리더톤 같은 경우는 1번 프리셋의 가장 전형적인 디지털 딜레이를 담았어요. 그런 차이가 또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코즈믹 모드라든지 아니면 리버스 딜레이 같은 경우는 걸었을 때 해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야 나는 저기 가 있을 테니까 니들이 한번 따라와봐 하면서 정말 이제 끝까지 간 사운드를 들려준다면 이 일본 브랜드 혹은 이 프리더톤 같은 경우는 연주자와 좀 같이 가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범위 안에 맞습니다. 있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장점이 아닌가.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 비트 크러셔가 섞여져 있는 이 프리셋 2번을 한번 들어보고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요런 거보다는 이것도 공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거
이거 요즘에 되게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리뷰했었던 그 원앤 클리프. 예뭐 그런 것처럼 되게 레트로한 음악에서 TV 노이즈 같은 느낌도 예이 들고요. 퍼포먼스를 쓸수 있는 이게 그것도 연주자가 실시간으로 쓸수 있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일 것 같고 요런 거는 트렌디한 또 부분을 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본 브랜드 자체가 약간 좀 보수적이고 뭐 대단한 걸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기본에 되게 충실. 충실하려는. 아 역시 똑같은 말한 그런 부류가 많은데 이 코스믹 같은 경우는 좀 이것저것 좀 시도도 많이 해본 것 같고 근데 역시나 이게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기가 탄탄한 맞아, 맞아, 맞아. 브랜드들은 아 이게 그리고 특히나 그런 브랜드들 대부분 다 일본에 있어요. 정말 가깝지만 먼 나라. 물론 우리나라도 훨씬 잘하는 게 많죠. 근데 이 장인 정신 뭐 하나 똑바로 하려는 거, 기본에 충실하는 거는 확실히 일본이 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많이 앞서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뭐 우리가 빈티지라고 소위 불리우는 이제 페달의 대부분들이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은 매력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작지만 정말 압도적인 기능과 사운드를 갖추고 있었던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코즈믹 웨이브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80년대 일본의 파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80년대 일본 파도 장난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 버블 경제 그거 때. 있었죠. 네, 뭐 파도라는 표현이 뭐잘 맞진 않지만 그때의 그 일본이 모든 그 문화 매체 경제를 다 포함해서 막 뭐든지 막 폭발시켰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에도 유산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장했을 때 나도 뭐 애니메이션 작화 자체도 뭐 퀄리티가 맞아요,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손으로 일일이 다 그려서 진짜 뭐 인건비를 미친 듯이 쓰게 만들어서 그 당시 때 나왔던 애니메이션들 작화들 보면은 살벌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일본 애니메이션 또 세계 강대국인 것도 사실이고 이런 음악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막 미친 듯이 했던 것들에 대한 유산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뭐랄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5분 전. 뭔가 이 굉장히 꿈 같은 사운드가 들리지만 굉장히 또 현실적이고 이게 잠인가 잠에서 꾸는 꿈인가 이꿈 현실인가 이렇게 혼동할 만한 하지만 이제 누가 들어도 굉장히 이성적인 잠 깨기 5분 전에 저의 감정을 잘 드러낸 듯한 특이한 사운드였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다양한 사운드의 딜레이를 원하지만 나는 그래도 컨트롤이 가능한 이성적인 사운드를 원한다라는 맞습니다.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제 또 프리더톤의 신작들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